어제까지 했던 거 한번 대충 한번 정리해 보자. 어제 뭐 했죠? 시간론. 한번 시간론 정리해 봅시다. 시간론의 기본 수치가 뭐죠? 자, 우선은 기본 수치부터 한번 해 봅시다. 기본 수치가 9, 17, 26, 70 얼마? 왜 78인지 이거 알죠? 왜? 80일에 중첩일 3일 빠진 겁니다. 26에 3세판이니까. 그 다음. 이거는 뭐 잘 안 써먹어도 그냥 알아놓읍시다. 사실 거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일봉으로 계산되기보다는 주봉으로 계산되면 월봉으로 올라가면서 이 숫자를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정밀하겠죠. 어제 요 얘기했고, 자, 어제는 그러니까 상수론에 의해 가지고 1 3, 9, 27, 81. 이런 어떤 행위가 일어난 기준. 이 행위가 받아들이는 스스로 인정하는 기간. 심리적 편견이 없어지는 기간. 이거는 내가 행동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3세판 지나서 이게 뭐라 그랬죠? 시세. 이거는 9의 3세판 추세. 이거는 예? 시장의 본질 가치. 이거 어디 가가지고 이거 내가 정한 거니까 어디가 빡빡 우기지 마세요. 다섯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빡빡 우기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혹은 시중에서 이렇게 그 수치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고 시간론이란 참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숫자를 암기해서 25일이 됐다, 27일이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행위하기 전에도 사실 3세판이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하나, 둘, 셋 해서 어떤 행동을 하니까요. 이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이것도 3세판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3의 배수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9일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가격이 시세,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추세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요 17이라는 부분을, 여기 빠져있죠? 기본수에. 이거는 너무 짧은 의미니까 안 했고, 자, 그 다음에 9는 9, 26, 중첩일 하루 빼고, 70일, 88, 중첩일 3일 빼고, 맞죠? 중첩일은 뭔지 알죠? 26일마다 중첩일 하나씩 빼야 되니까. 근데 요 17은 여기 빠져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판 양승이라 그러죠. 3판 양승할 때 3판은 3세판 하는 거, 양승은 뭡니까? 어떤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강해서 더 이상 할 거 없는 경우가 있죠. 가위바위보 할 때 두 번 연장 연달아 이겨버리면 하나만 하니까 끝나니까 그 3판 양승제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3세판이 아니고 두 판자만의 어떤 에너지가 결정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그러니까 2, 9, 18, 9가 두 번째인데, 이 에너지가 너무 또 결정적으로 강해버리면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요 숫자의 의미하고, 여기에 오는 요 숫자의 의미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여기 짧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3입니다. 일목산인이 사케다 오법을 만든 혼막 문해사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혼마의 사케다 전법을 인정한다, 따랐다. 그러나 그게 너무 뭉뚱그려서, 3이라는 숫자만 뭉뚱그려서 자기는 세분화시켰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시간론이다.